떨어지니까. 근데 이상하게 나는 얘는 오히려 나 아까 그 생각했다. 그 후드티가 2층에 있잖아, 내게. 그거 입히려고 그랬어. 이상하게 얘는 조금 그러니까 육상으로 치면은 마라톤? 어. 다른 여자 게스트들은 오면은 약간 진짜 100m, 50m잖아. 허들이고. 근데 얘는 야 내 눈에는 왠지 마라톤 하고 싶은 느낌? 아, 부정하지 않겠어요. 약간 나는 뭐냐면 얘 좀 아껴서 오래 보면서 뭔가 계속 큰 그림 만들어서 우리 유비서처럼 알잖아, 여러분들. 유비서 알지? 유비서가 이제 내 방송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진짜 사람들 사랑 많이 받아서 별풍선도 엄청 많이 받고 그래서 집도 이사했어. 그래서 걔가 이번에 카네이션 그 어버이날 때 나한테 제2의 아버지다라면서 젖꼭지에 카네이션을 꽂아줬잖아. 괜찮았어요? 뜯겼는데 다시 붙었어. 아 진짜로. 시원이도 좋고 제가 어버이날에 33살에 카네이션을 두 개 받았습니다. 받은 게 좀 있나 어디 있을 텐데. 술 먹을 때 안주자 안 먹는다 그랬지? 그래서 과일을 좀 먹어. 네 저는 과일을 먹어요. 응 과일을 좀 먹어 진짜로. 토마토. 양꼭지. 어묵 좋아한다 너. 네 어묵이요. 아 맞다 여기 있구나. 저 진짜 어묵 좋아해요. 오빠 먹방도 해요? 아니야. 안 나도. 나 많이 안 먹어. 저도 그래서 좀 몸 미안해요. 뭐가? 성희야. 그래 성희야. 먹방을 하고 싶은데 뭐 하니 못 먹어. 오지 마라. 너 같은 애 가르친 적 없다. 짠. 나 두 잔 먹었다 한 잔이라니까. 아까 한 잔 그냥 먹었어요 오빠. 나는 뭐야. 왜요? 아까 한 잔 먹었잖아요. 너 그거 마시면 앞으로 오빠 너 안 봐. 나 진짜 안 봐. 박서와 하트 천사. 어디서 많이 보던 빌드인데 박서와 빌드인가. 내려놔 진짜 내려놔 저 아니 왜? 요? 이거 먹고 나서 먹어. 네 혜림아 한 잔해. 어쩜 이렇게 오빠랑 저랑 비슷해요? 아니 근데 약간 여자 최군 보는 것 같아서 좀 오빠 고집쟁이구나. 나는 내 고집을 박서와 하트 천사 박서와 유비서 혜림 재밌는 거 너랑 콘텐츠 하나 해봤느냐 지금? 어 네 즉석 콘텐츠 하나 할까요? 어떤 콘텐츠입니까? 예를 들면? 아니지 콘텐츠. 아니지? 뭐든지 상대방이 얘기하면 아니지요 꺾어야 돼. 알았어? 내가 예를 들면 이건 텀블러다 하면 아니지. 그건 텀블러가 아니지. 뭐 말인지 알았지? 오케이. 자 너부터 성공 아니지 게임. 너는 잘생겼지. 아니죠. 아니죠.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아니잖아. 내가 안 잘생긴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문질을 안 내! 아니 놀리듯이 왜 그래? 못생긴 거 아는데. 윤디오쩡가 혜림이 술 들어가니까 귀엽다. 어 그건 맞네 귀엽네. 그런 거 말고 누가 봐도 맞는 거를 해야지 내가 이제 반박을 해서 이긴다 인정이 올라와야지. 나 안 예쁘지? 아니 진짜 이거는 너무 나 안 귀엽지? 아니 의도가 너무 나는 안 귀엽지? 그치? 아니지. 너는 귀엽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게임이 성공 안 돼요. 왜? 그 알려줘. 오빠가 먼저 해봐요. 나는 성공한 BJ지. 아니지. 아? 내가? 왜? 아니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언제 별풍선 11,000개밖에 못 받았는데 다른 역캠들이나 다른 BJ분들 어? 나 이번 달 1등인데 별풍 랭킹?
높은 휠. 아니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어떡하지? 아니지. 그러니까 왜 아닌데? 1등이에요? 어. 좋겠다. 이건 네가 진 거야. 좋겠다. 계속 좋겠다. 이렇게 아니지에서 사람들이 그건 맞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좋겠다. 그럼 하나 해봐. 오빠 공격해봐. 내가 이겨줄게. 해볼게. 해봐. 야, 해봐. 오빠 나보다 비율 진짜 좋다. 얘 진짜 이해를 못하는구나. 왜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나만이 많이 적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술이나 쳐먹을게요. 와 이제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게. 그치? 왜?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맞는 거를 얘기해서. 내 잔 아니야? 말이 좀 짧네. 내 잔 아닙니까? 먹어. 근데 이거 한번 쉬어. 한번 쉬어. 공격을 못하네. 아 나 뭐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나 몸매 진짜 이쁘지? 나 몸매 진짜 우월하지? 나 섹시하지?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내가 아니지. 넌 섹시한 게 아니지. 누가 봐도 넌 섹시하잖아 몸매가. 뭐 예를 들면 나 가슴 크지? 그럼 누가 봐도 큰데? 네가 그렇게 공격 들어왔으니까 아니지 하면서 왜 아닌지에 대한 내가 논리를 졸라 쳐야 돼. 그럼 미리 알려줘야지. 그건 맞지. 그러니까 난 몰랐잖아. 저 지금 이제 BJ 며칠 참도 알잖아. 근데 BJ랑 상관없지. 대가리가 빡대가리가 아니면 이 정도 얘기하면 더 알아먹는 건데 대학교도 성경여대 다니면서 성경여대도 클라스 오지고요. 알겠습니다. 안전하겠습니다. 자. 게임 자체가 노잼이라잖아. 아니지. 이거 졸라 재밌는 게임인데 네가 못 살린 거지. 미안해. 아 미리 설명을 해줘야지.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로. 아름다운 한잔하시죠. 자, 너 내려놔. 내려놔. 말 슬슬 안 듣네 이제 또. 내려놔. 혜림아. 네가 그랬지. 말 안 듣는다고 술 취하면. 아니야. 지금 저 잘 듣고 있어요. 방송 왜 내려놨잖아. 놨잖아? 요. 요? 요. 그러니까 네가 나랑 방송 외적으로 술을 먹으면 어떻게든 난 터치 안 할게. 방송에서 내가 그러는 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맞아. 너를 포장해주고 있는 거야. 맞아. 내가 쿠팡이야. 알았어? 맞아. 맞아요. 한잔하시죠 여러분들. 아니야, 눈 안 풀렸어요. 시청자랑 절대 싸우지 말고 알았어. 너 시청자랑 싸운 적 있어? 아니요. 싸운 적이요. 시청자는 아바이다에. 응? 진짜로. 부모님이 널 놔줬겠지만 시청자가 널 키워주는 분들이야. 한잔하자고. 왜 여러분들 아직 12시가 아 시간 좀 늦어서 그럴까. 오늘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으시네. 파이팅이요? 의첸 사진인가? 아 의첸 신대다. 채팅을 다 읽는구나 너. 저는 다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알려줄게. 채팅이 올라. 아 우리 위인이 한잔하자. 내려놔. 아까 왼쪽 내가 오면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실장. 팁을 하나 알려주면 채팅을 그냥 넘겨야 되는 채팅이 있어. 지민 1979. 술 때문에 얼굴이 빨간 건가 조명 때문에 빨간 건가. 이거 조명 때문에 빨간 있는데. 거예요. 저 지금 안 빨개요. 저 불 한번 켜봐. 저거 왼쪽에 있는 거. 일로 와봐. 아이가야 왼쪽에 있는 거. 아 너. 어 그거. 그렇지. 일로 와봐. 하나도 안 빨개요. 맞죠? 어 다 저 안 빨개요. 저 올라가서 화장실 한번 갔다 와. 왜요? 뭐 거울도 보고 그 오빠가 너 씨. 시부래 실장님 잠깐 와봐. 재떨이 맞지? 내가 봤을 때는 맥시멈 1시야. 나 지금 엄청 잘 절제시키는데 소주 3병? 아 드립이야. 저, 왜냐면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방송하면서 먹잖아 더 빨리 취한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친구 BJ 했다 하지만 사실상 킹반인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이게 보통 자기 일반 주량하고 절대 방송 주량하고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소주 2병 먹잖아요? 실제로 몇 병 먹는지 아세요? 6병은 다 먹어요. 이게 왜냐면 채팅을 보고 이게 여러분들 알잖아.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봤을 때 맥시멈 1시야. 근데 보내자는 게 얘 노잼이다 별로다 취했다 이게 아니고 얘를 지켜주는 타이밍이라고.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들? 막말로 내가 여기서 얘 빨아먹으려고 그러면 진짜 나 아유 내가 말할 때 좀 처먹지 마. 뭐 먹었어 지금?
오뎅 맛있더라고. 부산 오뎅 갔던 데.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올라가래. 지금 대표님 얘기하고 있으면 뭐 내려오지 말라. 박서와 하트 천사, 우리 조실장 갈구지 마요. 우리 조실장? 조맘 천해. 이채미, 실장님 구박하지 마. 하이 빅스비, 시험 이거 좀 밑에 좀 밑에 주죠. 훈 18K, 누구처럼 국밥집 갈 수 있으니 준비하시죠. 아, 안 갑니다. 한데 졸라 유비서가 실장님. 약간 손 모양도 왜 이렇게 유비서가 보이노. 아, 근데 유비서면 괜찮아. 결국에 우리 복덩이잖아. 누가 앉으래요? 앉아서 먹어요. 근데 오늘 컨텐츠 좀 안 터지는 거 보니까 좀 민심이 별론가? 저 시간 너무 빨라요. 그치. 네, 저희 지금 아주 12시도 안 됐어요. 보통 이 타이밍에 음지 시작하는데 네. 음지 파들이 안 돌아서 그런데. 쿤 쿤들쿤들 이브 소닝인가요 형님? 아니야, 나 얘 가면 방종할게. 굳이 무리수 두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오늘 아예 방송 예정이 없었잖아요 처음. 박서와 하트 천사, 근데 점점 둘이서 얼굴 크기가 같아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실장님. 탈모 스트레스에 다이어트 스트레스까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저 탈모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이미 빠지고 있고요. 내려놨죠. 조만간 다 빠질 거예요. 확. 나 오늘 잘했지 지금. 네. 지금까지 자제하면서 내려오라. 아, 실장님. 네. 미안한데 저 커튼 좀 열어주세요. 실장님. 네. 실장님 대머리 될 때까지만 같이 일합시다. 막말로 대머리 매니저는 못 시켜. 아니 창고 커튼도 열어주세요. 박서와 하트 천사, 존잘러 조실장 내놔요. 그럼 머리카락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같이 일하는 건가? 둘리도 아닌가? 그래 내려오라 그래. 아따 인덕션 하나 사서 제대로 쓰네. 귀엽다. 근데 매력 있다 그치 여러분들. 어이구야 1400명 찍어주자 딱 내려왔을 때. 어? 유튜브에서 해림짱 검색하고 구독 한 번만 눌러줘요. 1300명 되면은 얼마나 내려와서 감동 받겠어. 응? 진짜 열심히 하네. 나 이런 친구들 나는 응원합니다. 진짜로 8분만 유튜브에서 해림짱 검색하고. 그렇지. 자 7분만 자 아 해체하지 말자. 장난치지 말자. 우리 쿤TV는 또 그렇지 1400 딱 찍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1500 공약했었어야 되는데 비키니 공약 1500으로 가야겠다. 이거는 내가 시킬게. 내가 사장의 권한으로. 내려온다 내려온다. 조용조용조용. 아 몰카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얘 화장실 가면 몰카 하자. 좀 이따 가면 몰카 하자. 야 혜림아. 응? 봐라. 왜 무슨 일이 있어요? 보이냐? 박수. 올라가는 거 보여? 체중 관리해야겠다. 봐봐, 네가 이렇게 하니까 너가 술 취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서워. 왠지 알아? 지금 몇 시야? 지금이 12시. 우리 방송은 12시부터야. 아. 아 진짜 여러분들 맞잖아. 우리 방송은 12시부터잖아요. 12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저기 실장님한테 잠깐 갔다. 실장님! 예, 좀 잠깐만 얘기 좀 해줘봐요.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실장님하고 좀 얘기해봐. 저기 안에서 그만 처먹고 실장님.
쟤 안 취했대요? 어, 데려와 그러면. 시장님은 시장님 안 취했어? 네. 시장님 네. 얘기했어? 1시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잔 하시죠. 왜냐면 혜림아 나한테 서운해하지 마라. 너를 술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뭔지 알지? 이제 이거 잡고 있어. 이게 아니고 오빠 나 집에 가서 끝내는 거 안 해요? 한 병 더 있어. 한 병 더 있어. 아 진짜? 그럼 그건 받아. 혜림아 어? 오빠 마음이 뭔지 알아? 응. 혜림아 뭔지 알지? 너 지금 1500명의 만족할 클라스가 아니야. 오빠 눈에는 네가 15만, 150만까지 갈 수 있는 친구인데 나는 그래. 너를 이렇게 순간적으로 소위 말해서 빨아먹고 게스트질 해가지고 내가 너로 인해서 뭔가 떡상하려면 내가 널 이용하겠지. 근데 내가 별풍선 좀 덜 받아도 되고 유튜브 조회수 좀 안 나와도 되고 돈 좀 못 벌어도 되니까 너가 진짜 멀리 가서 잘 되는 거 좀 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제시키는 거고 하는 거니까 좀 그 이해해줘. 여러분들 좀 너무 꼰대 같았나. 나 한잔하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자 한잔하시고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야, 나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얘한테 매너 채팅해. 나 없어도 돼? 응. 채팅 볼 수 있어? 아, 좋습니다. 아, 내려놔, 내려놔. 너 눈 왜 그래? 아, 우리 휘인아 고맙다. 눈 풀지 마. 어, 안 풀었어. 왜? 이게 자꾸 안 풀었어요, 오빠. 야, 잠깐만. 혜림아, 그냥 말 놔라. 자꾸 존댓말 반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말 놔라. 알았지? 알았어. 저 핸드폰 안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하세요. 얘한테 자리 주세요. 시아야, 나 담배, 아, 네. 오빠들, 안녕하세요. 가디건 때문에 혜림짱 구독 오른 속도가 높네요. 아니, 근데. 몰카라고? 어떤 몰카? 무슨 몰카? 어떤 몰카? 사랑한다 500화라고? 그거를 들을까? 오빠가? 취한 척 하라고? 근데 나 진짜 안 취했거든. 울으라고? 그런 거는 절대 먹힐 사람이 아니고. 쿤 맨몬스 뺨 때리기 몰카 가즈야. 뺨 때리기 몰카? 돈 빌려달라고? 무슨 뽀뽀? 나는 너랑 하지 않겠어. 아줌마 몰카를 정하자고. 쿤 맨몬스 화내면서 뺨 때리고 울기. 코리안 지저스. 잠깐만요. 몰카. 지금 화장실 가셨거든요. 네. 대표님 지금 화장실 가셨으니까. 네. 몰카. 잠깐. 핸드폰 두고 가셨어. 핸드폰 저한테 있어.
뭘로 갈까요? 뭘로? 아니 핸드폰 제가 저한테 있어. 알았어 안 찍을게. 아 정신. 노래 좀 꺼봐 얘들. 마우스로. 박서와 하트 천사. 이거 좀 눌러봐. 조실장이랑 싸워보자. 마우스. 이거. 네. 그거. 뺨 때리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우르래. 쿤들쿤들 울면서 뺨 때리기. 왜 자기 집에 보내는 거냐고, 왜 술 못 마시게 하고 왜 자기 집에 보내냐고 약간 이렇게 우는 척. 네,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동요 한번 해주세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왜 나 술 못 마시게 하고, 네, 나 왜 술 못 마시게 하고 집에 빨리 보내냐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걸 그냥 마셔버려. 나 연기하려면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네,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오시면 아니요 지금 한 잔 먹고 해야 돼요. 아,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취한 거 아니죠? 안 취했어요. 조금 그래. 아 근데 차 타고요. 아 불안한데? 이거 물 하다가 찐틴 될 것 같아. 차 타니까요. 그러니까 저 큰 맨몬스 대본이 먹어요. 저희 대본이 아까 그 얘기했잖아. 왜 다른 사람들은 늦게까지 뭐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같이 해주는데 왜 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형. 알죠 뭔지. 오케이. 한 잔에 나도 이러고 있어야지. 여러분 채팅 올려요 빨리. 채팅 올려줘요. 이러고 있으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채팅 올라간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 응원 해줘. 이제부터 짠 이제 짠. 이제 방송하시네. 짠 해주세요. 먹는 게 쉽지가 않다. 빨리 떨어지겠다. 와 민망하지? 버티라고? 이게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최근 오빠도 되는 것 같군요.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안 되는 애인가 봐요. 한번 부탁 한번 해보시죠. 저는 되게 안 되는 애였나 봐요. 1시간 버티는 여캠도 있다고요? 꾸준하게 노력하신 분들. 박서와 하트 천사 안 통해요. 그냥 들이키세요. 내공이 필요하다고? 아니. 옷 조심하세요. 옷. 박서와 하트 천사 아니 안 통해요. 그냥 먹어요. 됐어. 쏘리 갑자기 똥 내놨어. 쏘리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결혼식 뷔페에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구독자 숫자가 지금 와 1500명 돌파를 얼마 남지 앵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안돼. 자 향수 뿌릴게요. 실장님 저 리스테린 혹시 좀 남는 거 있나요? 네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오빠처럼 좋습니다. 1500명 넘겼어. 들고서 한잔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그거는 네가 가능성이 없나 봐요. 그렇지 그건 맞지. 근데 그 BJ를 할 이유가 없나 봐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근데
일단은 저는 확인을 했어요. 제가 배가 안 들어. 뭐 하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야, 혜림아. 저는 지금 진짜 안 되는 것 같아. 폰 휘인, 선지 필스. 그래, 그만둬. 집아 내려놔. 하지 말라 그러고, 다 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꾸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윈드블루 시트콤 재밌네. 물 자꾸 시트콤이라 그러고. 훈 너덜너덜. 우는 거야? 저는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 하지 마. 이게 뭐야, 그래요? 훈 너덜너덜. 걸렸어, 안 통해. 너한테 왜 그래요, 그래도. 내가 너무한 거 같아? 왜? 그럼 해. 왜? 그냥 뭐 있어요? 태용, 발연기 좋네요. 미스테린 좀 줘요. 얘 우네, 운다. 윤비호 짱가 안 될 것 같다고 막 뭐 훈 잘못했다 키우 키우 그러고 왜 길을 죽여요 사람을. 그러네, 내가 좀 잘못했네. 나 이제 방금 긴장 막 안 돼. 왜 나 뭐 막 길을 죽여요. 그러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대충 대답해요. 생각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래서. 힐타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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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거는 한잔하자고. 방종하고 얘기해요. 원하는 거는 나 그냥 먹게 해달라고. 이런 다툼에 비슷해. 이렇게 다 바친 테니 뭐 한 거냐? 너 몰카 한 거냐? 왜요? 오빠 근데 하나도 안 속았죠? 아니 나 지금 팔 떨어지게 내려놔 다 마시라고 안 통한다고 내려놔 노잼 몰카였다고 박서와 하트 천사 안 통한다니까 자꾸 저러고 있네 내려놔 나 지금 노잼이야? 우리 6살짜리 조카도 안 속... 아니 몰카를 할 거면 좀 내려와서 뭔가 좀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내려오자마자 울어버리는데 내가 속냐 그거를? 아니 연기가 무슨 훈 너덜너덜 연기는 안 하는 걸로 그래 노래나 그거 조금 속아주지 아, 속아줄라 그래도 씨 어느 정도 해야지 속아주지 더럽게 못하는데 노래 하나 해 진한 노래 해줘 뭐 거미 노래 이런 거. 응. 집연기 배워보시. 뭐 해볼래 거미? 눈물이 안 나서. 그 나비? 응. 아니 윤 그 뭐지 임정이 임정이. 진짜 임정이의 눈물이 안 났어? 몰카를 하려 그랬는데 눈물이 안 났어. 눈물이 안 났어. 알았어.
못했던 말 내겐 이 모습은 항상 웃는 얼굴 변함없는 철살같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난 떠나야 한다고 이해해달라고 갑자기 뭐라고 말을 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게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항상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라고 그 말 그대로 믿고 있었어 널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단 말 믿었어 넌 어저께까지도 내게 그 따뜻한 눈빛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겐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혼자 돌아서서 잠을 굳고 나서 그제서야 다시 감이 나서 눈물이 한 방울씩 나기 시작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이 끝없이 쏟아졌어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알겠다고 했어 시간이 멈추고 심장도 멈췄어 모든 게 내겐 그냥 꿈만 같은 일이라서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네. 목소리가 되게 좀 허스키하네요. 걸그룹 했다 그랬나? 걸그룹 했어요. 우리 녹음실 이뻐요? 오, 우와. 지금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네, 아니요. 실장님. 저 뭐. 어떻게 잘해? 저 몇 점이에요? 저 근데 약간 눈물이 났거나 가지고. 17점이요. 아, 17점이에요. 20점 걸그룹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거 부를 때 써 발음이 심해가지고 근데 확실한 거는 술 한잔 하니까 좀 아슬아슬해서 그렇지 매력은 있네. 그치? 매력은 느껴져. 잘해라 앞으로. 응? 오, 아니 나 여기 옮기려고 내 앞으로 이거 여기다가 옮기려고. 근데 너한테 이거 한마디 할게 솔직하게. 너 첫 합방이 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 나. 왜요? 이건 얘기 안 할게. 여러분들이 알잖아. 왜요? 아 저는 사실 진짜 막 거짓말을 인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몰카에 동참을 못하고 부족한 모습 보여줘서 죄송해요. 다시 봐봐. 오빠 봐봐. 다시. 아예 쫙 올려. 응.
포스트잇 같은 거 있어요? 포스트잇? 막 이런 그 정도에서 또 잠그지만 잠그면 또 뭐라 하니까 잠그지만 잠그면 또 그러니까 알았어. 아우 깜짝이야. 그 정도였어. 어우 빈약해 보이고 좋네. 노래를 네가 그래도 좀 했구나. 노래요? 아 전 잘하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노래 하나 해줄게. 뭐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훈휘인 벌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오랜만에 이머전시 룸 한번 가겠습니다. 귀때기에 때려봐줘.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올 줄 알았어. 날 찾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생각했나봐. 이젠 알아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리. 네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마. 언제라도 내 편이 돼준 너 고마운 줄 모르고 철없은 날 멋대로 한 거 용서할 수 없네. 해봐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떠나가지 마. 너와 나만 사랑하는데 이대로 나를 두고 가지 마. 나를 버리지 마. 그냥 날 안아줘. 다시 사랑하게 돌아와. 아 중간에 실수가 있었는데 뭐한 거야? 너무 높게 잡았어. 너무 높게 잡았어. 엄마 나 소양 씨 온 줄 알았어. 어? 엄마 어, 잘했어. 어휴, 그러니까.
랩 좀 이따 할게요. 이거 룬비오 정아님도 100점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뷰루풍선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가 실수만 안 했으면 됐는데, 그쵸?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형님 어서 오세요. 시장님 저 얼음 좀만 리필을 부탁드릴게요. 녹아버려가지고. 어이구 우리 킬짱이가 13,0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킬짱이 고맙습니다. 난주 진짜 안 먹네. 재밌니? 네? 잘 온 거 같아? 네 재밌어요. 다행이다. 근데 진짜 술톤 된다 이 조명 하나로. 그게 약간 수치 메이크업처럼 되는 거지. 뒤에 타니까 조금 여자를 보이려고 해. 나를 여자로 볼 수 있는 방법. 오빠가 성공해도 여자가 부르면 좋은 노래가 뭐예요? 카디건 벗으면 여자로 봐. 근데 네가 안 벗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 진짜 카디건.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들 너무 단순한 게 카디건 벗으면 근데 네 방송에서 벗어.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몰랄까봐. 아 그러니까 잠깐 벗어봐. 잠깐 봐봐 봐봐 여자잖아. 닫아봐 봐봐 동생이잖아. 봐 여자잖아. 동생이잖아. 아니 그러면 여자잖아. 그럼 오빠 내가 아까 만회의 기회를 줘요. 뭘 만회? 아 잘하고 있어. 뭘 만회? 뭘 만회? 나 여자야. 아 여자 알아. 여자 알아. 여자야. 만회하지 마. 아 춤췄으니까 추지 마. 추지 마. 지금 술 먹었어. 술 먹으면 여러분들 자기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아니야. 술 먹으면 사람이 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노출 이런 것도 이게 웬만하면 제가 여자 게스트도 왔을 때 술 먹고 나서 춤 안 시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하니까. 와 우리 1500명 돌파 얼마 안 남았네. 근데 2000명이어야 되니까 그쵸? 우리 비키니 방송이 아니 1500으로 바꿨어. 언제요? 내가 1500대도 해야 돼. 근데 저는요 그러면은 조건을 그러면 오빠 만약에 내가 비키니 방송 하면 오빠 것도 올릴 거잖아. 안 올려. 아 진짜? 그럼 내 것만 올려? 아 근데 너 하나 바보 같은 얘기 해줄까? 왜? 내 걸 올려야 네 구독수가 되는 거잖아. 그니까 바보야. 버젓대기는 버짜. 아, 안 올린다 오빠가 먼저 그랬잖아. 아니 네가 올리지 말라는 뉘앙스 같아. 아니야 나 그냥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 거는 하이라이트 올리고 그 밑에다가 풀 영상은 여기 갖고 좌표를 찍어주면 좀 올라가. 그치. 왜 웃어? 저는 웃는 게 습관인데요. 이렇게 눈을 손치는 애들 조심해야 돼. 진짜 이제 옆에 있을 땐 좋지만 내려놔. 진짜 근데 너 그만해. 가나다라 해봐. 가나다라 마바사 끝까지 아자차카 카타파 카파하 진짜 모른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타파타하를 왜 못하냐고.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내가 이런 걸로 나를 몰아가주는 말이야. 몰아가는 게 아니지. 대한민국 살면서 25년 내가 그냥 멍청한 걸 수도 있잖아. A B C D 해봐. A B C D E 아 그냥 알아서 안 먹을게.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O P Q S T U SUV지. SUV인가? 한나나 씨야, 너 차 있냐? 아니. 면허는? 면허도 없지. 26인데 면허가 없어? 어쨌든. 응? 아 이거는. 왜 아직까지 면허 안 땄어? 아 창피해, 나 지금 잡고 싶어. 이거 조심해. 이거 또 떨군다. 왜 26살까지 면허가 없어? 저 면허 딸 시간이 없었어요. 에이 변명이지. 아침에 한 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따는 게 면허인데 무슨 3일이면 따는데. STUW. 차도 잘 모르겠네? 차는 몰라요. 차도 잘 몰라. 그러네. 술 먹으니까 매력 확실히 사람이 술 먹어야 매력이. 아까는 그냥 이쁘다 섹시하다 했는데 지금은 너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솔직해서 좋다 귀엽다 인성 좋아 보인다 저런 여자가 오빠, 진짜. 오빠 무면허예요? 지금은 그래. 아 그래. 왜?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 물 먹는데.
네, 내 거 아니에요. 물에 못 타. 아, 쟤네 화약 진짜 씨. 책임지라해 니가 유튜브 올라간다 이거해. 아 깜짝 아씨 아씨 어이구 손톱 손톱 와 이리 기노. 어, 이거를 어. 하려고. 아니 물에 양도 안 탔어요. 옷 메모세. 이거 근데 예쁘다고 막 하는데 오빠 예쁘죠 이거. 이 옷 안 예뻐요? 아 와 잠그노. 네? 와 잠그노. 아 잠그지 말라. 아 잠그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는 또 아니 메모새를 정리하라고 하길래. 아 그 메모새가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아이고야. 하나도 안 예뻐. 오케이. 할매 가디건이라고. 알았어.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그 노래 뭐지 여러분들? 카더가든의 명동 콜린? 그거 하고 싶다. 그거 알아? 무슨? 명동 콜링 몰라? 명동 콜링? 조심해라 해. 아 그냥 K2 노래 하나 할란다 술 먹는 게. 생식이 섹스. 어 양말 삭스 좋지. 보스턴 레스트 삭스 나도 팬이다. 그녀의 연인에게 아 좋아. 오빠, 화이팅. 뭔데요, 노래가? 어? 이 노래 몰라? 아픈 이별이란 걸 그녀가 나를 떠나가기 전에 나도 그대처럼 행복할 순 있었죠. 이 노래 알지? 그래서 설레임이 가득한 그대 하루만큼 나의 하루는 길고 외로워. 어쩌면 나는 바랬는지 몰라. 두 사람의 사랑 또한 이별이 되길. 이런 나를 이해해요. 그대 미워 할 수밖에 없는 날 그대가 난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웠었죠. 꼭 하나만 바래요. 날 대신에 그냥 영원히 지켜줘야 해요. 내가 못 이룬 사랑 이제는 다 모두 이룰 기대. 행복하길 그녀의 사랑이니까.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실장님 확실히 잘해. 우리 전체 직원 역시. 중에 제일 잘해. 아주 좋구만. 어 그래.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고 노래하는데 왜? 잘 들으셨나요? 오빠 잊을 거 아세요? 아 두 개 냈어 두 개. 진짜? 우리 노래 후배. 와 진짜 무서운 거 하나 얘기해줄까? 응? 무서운 거 하나 얘기해줄까? 시청자 이제 곧 있으면 점점 는다. 아 진짜 왜? 왜냐면 그들이 오거든. 그들이 왜? 그들이 왜? 딱 내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가 있어.
언제든 보는 사람, 낮에만 보는 사람, 콘텐츠 할 때만 보는 사람, 새벽 1시 이후에만 보는 사람. 그들이 온다. 그들이 마치 좀비 때 여러분들 해 떨어지면 워킹 데드 몰려오듯이 내일 쉰다. 내일 쉬고. 근데 그들은 좀 무서워. 왠지 알아? 딴 데서 술 먹고 들어와. 그러니까 특이점이 있다면 채팅이 오타가 많아. 풍선을 많이 쏴. 뭔지 알지? 깨우래. 한잔하자고. 내려놔. 자, 여러분들 한잔하시죠. 여러분들 또 같이 먹는 술이니까 우리 또 해림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림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좀 급 와준 게스트도 있는데 되게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 다 오죠? 안 와요? 아, 게스트들? 응. 게스트들은 하루에 뭐 8명까지도 오고 뭐 지금도 방제에 최근 걸어 이러면 한 20명 걸지 오겠다. 얼마나 네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 왜? 나? 왜? 나 왜요? 나 진짜 완전 저기 막 그 밑자락에 막 고군분투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나를 알아봤대요? 대단하다 진짜. 그렇지. 그래서 아,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와, 이거 무슨 일이야? 30명만 더 구독하면 1500명 넘어가래. 해림짱. 야. 오빠 근데 노래 왜 부른 거예요? 아니, 왜 부른 거라니. 네가 불러달라서 불러준 거지. 아, 그렇구나. 그건 지가 오빠 그 노래 불러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른 건데. 한잔합시다. 아, 맞다, 이거 아니지. 넌 먹지마. 잠만 따라줄게. 제가 3kg 빼고 저는 비키니에서 가장 예쁜 몸매 키로수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 진짜 오빠. 남자들은 나는 그 언더웨어랑 비키니를 솔직히 많이 찍었어요. 왜냐면 언더웨어도 찍었어? 응. 속옷 촬영? 응. 그럼 인스타에 없던데? 인스타에 있잖아요. 저는요 사실 야해 보이지 않을 뿐. 어디 있어? 언더웨어 어디 있어? 조심해, 조심. 있잖아. 있어. 없잖아. 이따 기준. 없잖아. 기다려봐. 없잖아. 이게 어떻게 언더웨어야? 이거 언더웨어야. 이거 다 그거야, 브라야. 아이씨, 됐어. 이런 언더웨어라면 사용할게. 아, 됐어. 왜 이거 언더웨어 아니? 이거 언더웨어. 내 안에 있는 게 언더웨어지. 아, 그냥 아유, 됐어. 아, 저게 무슨 언더웨어야 씨. 근데 저는요, 사실 오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광고 쪽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이미지가 솔직히 비제하면서 조금 내려놨어. 아니, 콘돔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다이어트지. 보조기. 보조제. 저는 근데 사실 웃는 것 때문에 네, 나는 우리 혜림이는 이렇게 스포츠웨어 입었을 때가 제일 이쁘다. 오빠는 전체 유튜브 다 봤잖아. 네 인스타 여기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 뭔지 알아? 어? 이거구나. 이거 나 나 어떤 느낌인지 알지? 나 이거 오늘 방송하기 전에 찍은 거. 이거 뭔지 알아 여러분들? 야! 내 친동생 야! 라면 하나 사와. 아, 오빠 왜! 10만원 줄게. 오케이! 딱 그 느낌. 오케이 할 때 찍은 거. 오케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오케이. 뭐. 야, 너구리 하나 끓여줘. 돈 없어. 10만 원 줄게. 딱. 나는 이렇습니다. 근데 저요, 솔직히 말해서 모델들 다 돈 쉽게 버는 줄 알고 돈 많이 버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해명하고 싶은 게. 아, 근데 우리 방송에 해명할 필요 없는 게 어렵게 보는 거 알아? 아, 알아요? 우리 방송에 얼마나 많은 모델들이 왔다 갔냐. 아, 갔냐. 그랬구나. 거진 거 알아? 진짜 힘들어요. 거진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팅을 보러 다니는 게 수십 개 업체를 미팅을 보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얘기는 사람들한테 좀 공감이 안 가. 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막말로 알바 하나 구하려고 그래도 미팅? 맞아. 면접 몇 개? 그러니까 맞아. 가끔 몇몇 연예인들이 자기네들이 맞아. 성공한 거를 마치 되게 영웅 신화처럼 TV에 나와서 얘기할 때 난 그거 꼴 보는 게 싫더라. 왜? 물론 뭐 TV에서 편집을 통해서 미화시켜주는 것도 있는데 막말로 저도 방송 일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다니든. 근데 나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난 그건 좀 싫더라. 나 근데 이거는 이겼어. 내가 걸그룹이요 2018년도 2월에 해체가 됐어요. 근데 그 공식 해체는 4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2월에 소식을 듣고서 저 일주일 만에 헬스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일 시켜달라고 빌었어요. 왜? 돈 벌고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연습생 기간 동안 엄마한테 카드, 엄마 카드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혜림아,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오빠가 너한테 백지 수표 써줄 테니까 방송을 통해서 쓰는 거라면 오빠한테 다 말해라.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진짜 간절했어요.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너 해줄게. 아 진짜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그런 아쉬운 소리 할 것 같으면 그러지 마. 오빠가 엄마 네가 방송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다 해줄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너무 급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당장 이 걸그룹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삶 이런 거 있잖아요. 오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빠가 BJ를 내려놓았을 때 삶 막 이런 거. 안 내려놓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걸그룹이 제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게 일주일 만에 엎어졌어요. 그러면은 당장 허무하고. 근데 저 진짜 그 수유에 있는 헬스장 2시간 걸어서 가야 되는 거기 가가지고 아! 빌었어. 너한테 이거 보여줄게. 왜요? 딱 걸그룹 엊그저께까지 했었던 친구한테 보여주기 가장 좋은 최군. 너 혹시 오빠 방송 본 적 있어? 초창기? 이거야. 아 여러분 딱 이 친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오빠가 딱 아프리카 처음 시작. 오빠 MBC 개그맨 출신인 거 알아? 응? 오빠 TV 나왔던 사람인 거 알아? 요거 딱 보여. 와 오빠 진짜 대박이네요. 힘대 마인드. 아. 아 볼게요. 한번 보자. 감동 받아야지. 아 그런가 꼰댕. 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매일 아침 여러분의 출근길을 책임지는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강원도에 있는 교통통신원 한번 연결해 볼 텐데. 형. 어. 뭐 하다 이제? 어 나 소독차 끌고 신혼여행 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모니터 파카 이거 수정하자. 와우 나는 이제 아스트라이. 뭐요? 너한테 저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웃기고. 이거 어딘데? 이게 나야. 네가 26이잖아. 내가 아프리카 딱 시작한 게 25인데 그러다가 2009년에 너가 걸그룹이 없어진 것처럼 나도 개그 그런 거 없어졌어. 뭐 피지 기사 나오고 어떡하지 신입아 평생 개그맨만 보고 살았는데 진짜로 나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개그맨이어서 20살 때 개그맨이 됐는데 갑자기 방송국이 없어졌어. 코미디언이 Y 됐어. 근데 난 일하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내가 바로 전날에 MBC 녹화 뜨고 바로 다음날에 얘기했다. 이렇게 했어. 그때 당시에 방송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상당히 어려 보이는데. 저 19살이에요. 19살이요? 아 미성년자군요. 네. 미성년자지만 피팅 모델 하면서 어때요? 좀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이거 아까 뭐 헬스장 오 고대 내리 엘리트. 네 엘리트 코스. 요 엘리트. 글램 오케이 알레브. 내가 참 폴로라고 하니까 또 오늘 재밌게 노시고요. 홍대 여자가 이뻐요 아니면 좀 이산 여자가 이뻐요? 둘 다 이뻐요. 솔직히 말해서 홍대. 여러분들 왜 시청자 수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야?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왜 이래? 왜 이렇게 빠져나와? 내 재미없겠어? 내 재미없었나요? 진짜 봐봐. 홍대 알지? MB 앞에 지금 삼거리 포착. 혼자서 쓰레기 좀 왜 쓰레기 좀 안 샀냐면 유튜브 있는 충전이 안 돼. 기억납니다. 네. 전 이거를 잊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이 별명 나빴어. 뭐 MBC 출신이면 뭐합니까? 뭐 TV 나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되겠다. 세이블에 뭔가 임팩트 있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딱 했던 게 여러분들 168시간 동안 생방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BJ들이 많이 하잖아. 그때 당시에 막 계속 이게 막 자고 가는 것까지 다 보여주자. 이게 뭐 홍대에서 배추 팔고 이때 당시에 개그맨들이 저 요즘에 나도요 나 때 연예인 선배들이 많이 말하잖아. 그때 당시 친구들 욕 많이 했다고. 진짜 팩트입니다. 다 그랬어요. 야 개그맨 망신시키지 마. 연예인 망신시키지 마. 하지만 저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때 막 돌아다니는 기억나십니까? 이때부터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외국인 따라가서 무작정 바보 넘어기 미션.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청자가 100명이 늘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야 됐다 메이저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캠코더 하나 들고 연예인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지. 내가 연예인이지만 그런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뭐 네, 초대받지 않은 행사도 가서 막 카메라 찍고 막 쫓겨나고 아까 얘가 말했잖아 안 하지 않는데 쫓겨나고 아 필요 없어. 내가 하는 거 내 말을 타고 넘길게요. 막 연애도 찍고 다니고 그러다가 내가 정주주 자 여기 우리 오이도 앞바다에 나와있는 최고죠. 여기는 바로 수원역입니다. 아 정답 저는 지금 대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내 팬이 만들어준 영상이야. 오빠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멋있다. 내가 이걸 너한테 보여준 거는 나를 과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야. 네, 뭐 그래. 네가 말하는 지금 잘된 나도 10년 전에는 너보다 못했다는 거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 너는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걸그룹으로 TV까지 서봤지. 절대로 네 스스로를 낮추지 마. 5년 뒤에는 네가 나보다 나 아까 말했잖아, 너 유튜브 진짜로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인정? 오케이. 이거 드지 마. 아, 이건 먹어. 아, 혜림이는 자존감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아 진짜. 사장님 아 사장님이네. 그 물티슈나 뭐 이렇게 닦을 거 갖다 줘. 각군 하지 마. 각군 하면은 저기 마탱이가 각군 같으니까 해줄 거면 킹군에 킹군. 아니 뭐 크군 이런 거 하죠. 크군 크군 이런 거 있잖아. 어 오빠 진짜 멋있어요. 크군 좋다 크군. 어 차장 이거 끌게요 이거. 아 오빠. 보니까 너 감동이야. 이거 혜림아 이거 하나만 알면 돼. 내가 너가 뭐 누가 너한테 가르치고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혜림아 거짓말 일도 안 붙여. 너는 내가 그런 얘기했어. 이런 애가 아프리카 왜 하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건 뭐냐면 네가 너무나 오빠한테는 훌륭한 이미 보석인데 약간 갤러리아 백화점에 있어야 될 명품 같은 친구가 동묘시장에 나오니까 나는 그 열정을 알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야. 그러면 동묘시장에 있으면 얘가 아무리 명품이어도 동묘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얘를 거적대기 취급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이왕 동묘시장에 온 이상 동묘시장의 명품이 되고 앞으로 정말 진정한 명품이 돼서 뻗어나가라. 나는 진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진짜 우는 거 나도 싫은데. 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진짜 오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술 먹을 때 우는 여자 진짜 안 좋아하는 거야. 아, 그니까. 진짜 미안. 죄송해요, 진짜. 근데 갑자기 저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지금까지 못 갔어요? 지금까지 못 갔어요? 한전이 고맙습니다. 한전이 안녕하시죠? 메로나 맨몬스 우린 그런 거 좋아해요. 괜히 불평만 드릴 거 아니까 유튜브가 뽑을 생각에 공중제 비중이 저는 사실 막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되게 성장주가 다 겪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스스로한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되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오는 기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 이제 오빠를 만나게 된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안녕하시죠. 고맙습니다. 혜림이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혜림이를 소개시켜줬지만 난 그냥 너무... 그 정도입니다. 홈쇼핑으로 치면 소개시켜준 정도예요. 내가 이 친구를 검증할 수는 없겠어요. 물론 이 친구가 나중에 진짜 AS 받아야 될 정도면 그때 AS 특집 하겠지만 오늘은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다음에 개인 버스한테 한번 가주십시오. 유튜브도 오늘 벌써 어이구야 역시 자고 왔더니 실망시키지 않고 음지방송 중이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야 미쳤다 오졌다. 6명 지나면은 5,500명이다 유튜브에서 해림짱 검색하고 구독.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해림짱 검색하고 구독 1496 1497 1499 와! 와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의찬이 그렇게 보고 싶은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는데 여러분들 다음에 하자. 오늘 술도 먹었고 의찬하면 위험해. 내가 다음에 책임지고 얘 재밌게 할게. 야 술은 먹지 말고 시청자들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 아 저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받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야 고작 1500명 됐다 우냐? 너 앞으로 아니요 나는 10,000명 10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기절하겠지. 그럼 죽어 그러지 마. 저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애가 아니에요. 오빠가 인스타 보고 나를 막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쇼한 거야. 아 쇼한 거야? 나는 솔직히 대단한 애가 아니에요. 저는 알아. 진짜 그냥 열심히 언더에서 막 일부러 그렇게 해준 거야. 그렇게 해야 시청자들 감정이입 되니까. 아 진짜로? 너 뭣도 아닌 거 알아? 너 아무것도 아니고 뭐 길 가면 치이는 애야. 강남역 가면 이런 애들 200명 있어요. 맞잖아.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참 되게 차근차근 밟아오네요. 모델 시작할 때도 하루에 에이전시만 10군데 미팅 보면서까지 제발 써주세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했던 애고 BJ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해라 인마. 진짜. 아 오빠 근데 또 아니더만. 뭐가 아니야. 먹지마 내려놔. 왜? 내려놔. 뭐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뭐가 아니야 내가. 그거 술이야 먹지마. 그거 내 건데. 저도 아니, 고마워요. 술을 안 먹어봐서 근데 가늠이 안 되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냅둘까? 아우 감동이다. 혜림아 고마워. 근데 뭐가 됐든 한시에 가야 돼 너. 응 나도 한시에 갈 거예요. 6분? 요즘에 내 방송 나온 여자애들이 많이 오네. 아 울었어요? 나 아 어저께 컨텐츠 때문에 1등한 애가 이제 그러면은 노래? 노래 하나 할까? 노래 하나 하자. 내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 오빠들 내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어떤 노래 부를까요? 신청곡? 말해. 신청곡은 받으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거야. 받는 거? 오빠는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네가 모르면 안 돼. 아 그러면은 뭐 그냥 트로트로 가자. 우리 분위기 좋게 사랑의 배터리로. 알았어. 사랑의 배터리로 갑시다. 안무과 같이 안무랑 같이 서서 하려고? 네 서서야 좀. 사랑의 배터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카메라는 실장님 불 좀 켜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나를 받게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멍청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 난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들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 주세요 가슴이 넘치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나 지금 외로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들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당신만 있다면 힘들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당신만 있다면 아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해봐봐봐봐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들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다같이 당신이 짱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유튜브에서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령이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해령이래. 해림이 해림. 가기 전에. 아, 오늘 진짜 오늘 진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빠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요. 제가 많이 부족했을 텐데 사실 제가 스킬이 조금 부족해요. 진짜 불 좀 꺼주세요. 어, 감동이야. 제가 사실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연기도 부족하고 막 한데 많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생방송은 6시, 7시 사이에 키고 있고 좋다. 이제 BJ 해림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있어서 앞으로 오시면은 제가 기억하고 여러분들 크게 맞이할 테니까 꼭 한 번씩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